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순례천이 부하들은 문득 간첩을 잡았었는데요. 이 간첩놈은 짱조린이 마적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하여 슬그머니 흔적들을 남겼었다고 합니다. 하여 펑링거와 러시아놈들은 그 흔적들을 따라서 짱조린이 도망가는 노선을 금방금방 알아챈 거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노련한 간첩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황인재였다고 합니다. 황인재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놈은 전에 간첩시 오른팔로서 이 펑링거가 못살게 구니까 그 백마를 훔쳐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 모두 다 펑링거의 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거는 펑링거가 스파이를 심어두려고 만든 작전이었었는데요. 또한 그번에 짱조리는 백마를 보자 이 정신이 팔려서 황인재를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자 황인재 이놈은 아무런 간섭과 의심도 없이 마음껏 정보를 흘렸다고 하는데요. 니놈이 감히 내 얼굴에 먹칠했겠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간사오씨는 도끼 눈을 부릅뜨며 황인재한테 성큼성큼 다가가는데요. 그 간사오씨 잔인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황인재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냥 달달달달 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간사오씨 형님, 죄송합니다. 다 그 펑링거가 저희 가족을 감금시켜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따른 겁니다. 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르신. 그러자 짱조리는 간사오씨야! 그만해라! 가족 때문에 그랬다잖냐! 그냥 놔줘라! 어이! 황인재야! 이 다시는 우리들 눈에 띄지 말라! 알았니? 썩 꺼져라! 이게? 살려준다고요? 그러자 탕아후와 간첩씨는 펄펄 뛰는데요. 저 황인재 저놈은 한마디 하이에나 같은 놈인데 저렇게 놔두게 되면 무조건 같은 무리들을 불러다가 쳐들어 올 거라고요. 하지만 짱조리는 그냥 빙그레에 웃기만 할 뿐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데요. 저 정말로 살려준다면 냅다 뛰어야겠죠. 황인재는 대뜸 뒤로 획 돌아서는 냅다 도망을 가고 있는데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머리가 툭 하고 터졌다고 합니다. 응? 이거 누구지? 하고 다시 보니 네, 그건 바로 짱조린이었었는데요. 저 황인재 같은 놈이 피는 더럽고 구립니다. 저런 더러운 피가 몸에 묻으면 몇 년 동안 재수가 없으니 저렇게 멀리까지 도망가게 놔둔 뒤에 끝내 버려야죠. 네, 이렇게 간첩을 처단하긴 했지만 이놈이 따후산으로 올라올 때에도 또 흔적을 남겼었기에 이것도 이제 안전하진 않겠죠. 자, 우리 지금 남은 형제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그렇게 확인하게 되자 또 몇 차례의 전투 결과 100여 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세 갈래 길로 나뉘겠습니다. 첫 번째 레어는 순례천 형님이 이 짱스페이와 함께 30명을 이끌고 빠지오타이로 올라가세요. 우리 다른 곳은 다 잃어도 괜찮지만 그 빠지오타이만큼은 잃으면 안 됩니다. 그 빠지오타이가 우리 마지막 아지트가 될 겁니다요. 그리고 두 번째 대원은 탕아후 형님이 이 30명을 이끌고 텐쥬앙타이로 달려가세요. 탕아후 형님,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은 모두 다 그 텐쥬앙타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 이 제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탕아후는 아우야,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내가 너희 곁에서 지켜줘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갈 건데?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한숨을 풀 하고 내쉬더니 저는 그 침막한 산지골로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가서 저희 양아버지 뚜로판을 보고서 한 도와달라고 해야죠. 내 가서 수백 명의 마적대와 이 수백 자루 총들을 빌어서 우리 다시 함 일어나야죠.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그쪽으로 가다가 이 길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여러분들이 침막한 산지골로 올라가서 살아남으십시오. 자, 여러분, 요번 생에 이 생사를 함께 나눈 형제들을 만나서 참으로 통쾌했습니다요. 제발 우리 모두 다 살아남으십시다. 그렇게 짱조리는 요번에도 자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까지 이 대비하여서 다 안배를 해놨는데요. 네, 그러한 난시에서 살아간다는 게 다 그렇죠. 뭐 언제든지 길바닥에서 땅 하고 즉사할 수 있는 게 난시가 아니겠습니까? 종일이가 지금 그냥 말로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그 세월을 살아왔던 짱조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어 짱조리는 간첩시와 무화이 등 남은 행동대장들을 거느리고 이랬자 하고 냅다 달리는데요. 그들은 그들만
많이 알고 있는 이 숨겨진 오솔길만 고집하면서 냅다 달렸다고 합니다. 마적대들이란 어떤 놈들이겠습니까? 그 자신이 나와버린 모든 길을 바싹하게 장악하고는 이 관군들을 피해서 조용히 다닐 수 있는 길이 다 따로 있었겠는데요. 그렇게 밤새 달리고 달리자 이제 날은 서서히 밝아왔었고 그 침막한 산지의 부근에까지 거의 다 도착하게 되었었는데요. 자, 이제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우리 속도 좀 내봅시다, 형제들. 그들은 자신이 말을 더더욱 재촉하면서 제일 빠른 속도로 냈다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오솔길에서 나와서 큰 길로 막 들어서는데 어라? 문득 그들 앞에는 이 엄청난 무리 놈들과 맞붙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눈앞에 놈들이 복장은 마적대의 복장도 아니고 그 러시아 놈들이 복장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놈들은 과연 어디 쪽의 놈들이었을까요? 네, 이놈들은 바로 청나라 군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졸리 일당들은 대뜸 위위위 하고 이 말을 급히 세워보지만 바로 그놈들한테 발각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오라? 이놈들이 지발로 찾아왔네. 야들아, 저 백마를 탄 놈이 바로 짱조린이다. 저놈 잡아라. 이 청나라 관군 대장놈은 다짜고짜 짱조린을 짚었으며 그 놈들이 목표는 아주 명확했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짱조린이 모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나라 관군들 중에서 이 수천 명의 기마병들이 척 나타나더니 이랴짜 하고 짱조린을 쫓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이 수천 명의 보병들도 헤이호 헤이호 하며 달리면서 그 뒤를 죽어라 하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네, 짱조린이 처지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군대들도 모자라서 이제 청나라 군대들도 이놈을 아주 잡으려고 날뛰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짱조린 일당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뜨르륵뜨르륵 하고 정신없이 달려서 이 침막한 산지의 나와바리 지역에까지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때 갑자기 사면팔방에서 당당당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 그 단약들은 이 짱조린 일당들을 피해서 그 뒤에 따라오고 있던 청나라 관군들한테 툭툭툭 하고 박혔다고 하는데 그러자 청나라 기마병들은 위위위 하고 다들 말을 멈추는 거였답니다. 어이! 거기 다들 잘 들어라! 짱조린 일당들은 계속하여 안쪽으로 쭉 달리고 청나라의 개들을 멈춰서라! 만약에 한 발자국만 더 전진하게 되면 니놈들 대가리에다가 구멍들을 뚫어주겠다! 알아들었나? 네, 이 큰 외침 소리는 대체 어디서 울려 퍼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여기가 어딥니까? 전에 청나라에서 이 만 명의 군사를 파견하여도 점령을 못한 침막한 산지구가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은 뚫어판 일당이 이 수십 년 동안 잘 닦아놓은 지역이라서 곳곳이 그냥 다 매복 장소인데요. 침막한 산지구에 속해 있는 나와바리는 이 엄청나게 넓었는데 다들 빼곡한 수림속과 높디 높은 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여 이 안에는 이 곳곳에 은밀하게 만들어진 매복 장소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는데요. 만약 이 큰 수림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침막한 산지구의 놈들은 적들을 한눈에 잘 관찰할 수 있지만 네, 하지만 그 상대방은 그 침막한 산지구의 놈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데요.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이 사면팔방에서 보이지도 않은 곳에서 당당당 하고 총알들이 날아오는데 그걸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하여서 전에 만 명의 청나라 대군이 이곳으로 쳐들어와도 정작 그 침막한 산지의 중요 성체는 구경도 못해보고 모두 다 전멸하고 말았다는데요. 그야말로 청나라 군대들한테 이곳은 악몽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하여 청나라 기마병들은 이 한 발자국도 감히 더 떼지 못하고 뒤에 대부대를 기다리는데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들어간 짱조리는 어떠했을까요? 다짜고짜 그 양아버지 뚫어파니 눈까지 쭉 들어가는데요. 그러자 뚫어파는 하하하하 나의 양아들 짱조린이 왔구나. 그 러시아 군대들도 너를 그렇게도 맨즈를 주던 게 에? 이제 청나라 군대도 너를 이렇게도 보고 싶어 하냐? 아들아, 너 이제 이 애비보다 맨즈가 더 선다야. 이 뚫어파는 저번에보다는 건강도 많이 좋아 보였는데 그 짱조린을 보자 더더욱 쌩쌩해 났다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이 하나 들겠는데요. 러시아 놈들이야 그 짱조린이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죽이려고 날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청나라 군대는 왜서 이 짱조린을 잡아 죽이려고 이러는 걸까요? 사실은 말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태후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혹시 이 청나라의 서태후를 아시나요?
무려 47년 동안 이 청나라의 실권을 꽉 틀어잡고 살았으며 이 온갖 향락이나 향당은 다 누비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서태후는 매년 국가 예산이 30%를 자신을 위해서 썼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네, 그 큰 나라의 국가 예산 30%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 끼니마다 128가지 고급 요리들을 혼자서 다 먹었으며 또한 이 매 신선한 저지 나오는 여자들을 불러다가 모유를 짜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어서는 청나라 전 지역에서 이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불러다가 밤마다 이 철석철석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서태후는 아무리 젊고 잘생긴 남자라 할지라도 딱 그냥 하룻밤만 같이 보냈으며 바로 이튿날에는 그 남자의 목을 땄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 시기 그 나라에는 상상도 못하는 무식한 놈들이 많은데요. 이 서태후에 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또 많고도 많은데 이만하고요. 요번에 장조림이 청나라 군대들한테 쫓겨오는 것도 바로 이 서태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 이 서태후가 장조림한테 뭘 바랄 게 있을까요? 설마 이 장조림과 하룻밤을 보내려고 그러는 걸까요? 네, 그거는 아니라는데요. 사실 이 매일매일 상상도 할 수 없는 향락에 빠져있던 서태후는 또 그러한 향락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서 즐기려고 하면 좀 더 오랫동안 살아야겠죠. 그렇다면 그 시대에는 이 고려 삼산만큼 용한 게 또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 서태후는 이 몽골 왕자가 바친 곡물 중에서 2근이나 되는 고려 산삼을 그렇게도 기대했었다는데요. 하지만 이 전에 얘기도 나왔다시피 그 곡물을 누가 낚아챘었죠? 네, 그것은 바로 이 위이가 짱조린이 앞에서 낚아챈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서태후는 이 위이라는 마적대를 소멸시키고 고려 산삼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위이는 짱조린이란 마적대한테 소멸당하고 그 보물들을 다 빼앗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는 짱조린을 잡아주기라고 명령을 내린 거라고 합니다. 황제가 짱조린을 잡아주기라고 명령을 내리자 네, 글쎄 얼마나 많은 군대가 움직였는지 아시나요? 글쎄 무려 2만 명이나 넘는 이 군대를 끌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짱조린을 찾느라고 이 산산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야 이놈이 칭막한 산책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었는데요. 그러자 칭막한 산책의 앞에는 2만 명이 청나라 군대들이 모여들었고 대포들이며 중기관총들이며 없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나라 군대는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싹해 나는데요. 그 칭막한 산지고 놈들이 실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여 이 뭐니뭐니 해도 좋게 말로 해결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위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칭막한 산지고가 아니라 짱조린이니까 말입니다. 짱조린을 내보내면 칭막한 산지고는 다치지 않겠다 하고 사자들 보냈다고 합니다. 이 황제의 명을 전하는 사자란 놈은 아주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서는 그 두로파리 앞에 척 서는데요. 내는 저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드는 사자다. 내 한 가지만 얘기할게. 지금 즉시 짱조린을 내놔라. 그러면 너희네 이 마적대들이 대가리는 내 잠시 그냥 붙어있게 해줄게. 근데 말이다. 짱조린을 안 내놓겠다면 저 밖에 우리 청나라 지쥐니 2만 명이 기다리고 있거든. 너희들 칭막한 산지고를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 말이다. 알아들었냐? 네, 이 사자라 놈은 참으로 금방지기 짝이 없었는데요. 자기는 황제를 대신하여 내려온 사람이니까 두려울 게 없다 이거였겠는데요. 하지만 어라? 이 사자놈은 얘기가 다 끝나자 문득 뒤에서 엄청난 살기가 느껴지는데요. 에? 이 싸한 느낌은 뭐지? 하고 뒤돌아보니 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뒤통수에다가 이 얼굴을 딱 갖다 댄 뚜리 쌍이었다고 합니다. 야, 너야 요 여러 가지로 잘 쳐먹어서 이 기름기가 반지르르한 게 아주 맛있게 생겼다. 응? 어디 좀 보자. 이 뚜리 싼 미친놈은 그 사자놈이 이마와 코 그리고 목에다 대고 이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 거였었는데 그러면서 이 입을 쩝쩝 다시면서 이 해벌레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 사자놈은 이 등골이 오싹해 나면서 땀이 좌르르 흐르는 거였답니다. 너희도 뭐야? 내는 저 황제 폐하가 보낸 사자다. 그리고 이 양국에서 말을 전하는 사자는 그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뭐 모르니? 이 사자놈은 너무나도 쫄아서 다리가 풀려 벌러덩 넘어지면서 시겁을 하는데요. 그러자 둘이 사는 어? 양국 하하하하
아니지 아니지. 우리네는 그러한 예의 범절을 아주 씹던 것처럼 냈다버리는 마적대다 이놈아. 아버지 저 이놈을 죽여버리고 그 2만 명이 청나라 군대들도 아주 싹쓸이를 해버릴게요. 나이도 우리 산이 당분간 조용하게 있으니 어째 이 세상이 내가 누군지 까맣게 잊은 듯 합니다요. 내 그 놈들한테 우리 침막한 산지고가 어떠한 곳인지 확실하게 알게 해줄게요.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네, 뚜로파는 오랜만에 자신의 아들 뚜리산이 그 뚜리산 같아 보이자 아주 기뻐하는데요. 그래 아들아, 이 만천하에 우리 침막한 산지고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줘라야. 네, 그러자 곁에 있던 짱조린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버지, 이놈들은 2만 명이나 되는 이 중무장한 국가 군대입니다요. 이 침막한 산지고에는 군사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국가 군대와 싸운다는 겁니까? 차라리 제가 놈을 따라서 나가겠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리사는 이미 그 짱조린이 얘기를 듣지도 않고 사자놈이 멱살을 틀어잡고 질질 끌면서 나갔는데요. 그러자 이 흐뭇하게 지켜보던 뚜로판이 입을 여는 거였답니다. 아들아, 비록 전 너희 뚜리사 형님 속이 좁아 터져서 큰일은 못해낼 거지만 이 전투 하나만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다. 너 잘 구경하고 있어라. 이 침막한 산지고의 나와바리 안에서는 이 3천명이 마적대가 아니라 그 뚜리사니 특별군대 300명만 있어도 충분하네라. 예? 하지만 짱조리는 믿지를 못하는데 300명이서 2만 명이 군대를 상대한다고? 그야말로 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뚜리산이 활약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